다른 방 가자. 도저히 저런 개 상도라이랑 얘기 못 하고. 나는 왜 왔어, 맨. 오. 오늘은 꼬놀자. 오. 인천 나얼님. 정말 잘하는데요? 말 버리. 인천 나얼님. 네네. 아, 왜 저를 내리시죠? 존나 잘하는데?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아니 그게 아니라 꺾음이요. 저분 꺾음이에요. 아무튼 꺾음. 판소리 장군 앞에서 주만 같은데? 네네네. 꺾음이 없으신데. 검은 그림자 새끼. 죄송한데 판소리 전공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몇 년 정도 배웠어? 혹시 지금 하는 창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 네. 스승님이 장사익 선생님이시고요. 아. 네? 네네. 제 이름 개명했어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삼익이에요, 저는. 네네. 혹시 몇 년 정도 배우셨는지? 저요? 네네. 제가 지금 배운 지가. 아, 목소리 너무 커 근데, 저 새끼. 아, 배운 지가 제가 지금 어떻게 됐지? 저번에 혹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 보니까 굴하네. 아, 진짜요? 아니, 진짜로. 아, 배운 지는 지금 45분 됐어요. 아니, 목소리 너무 커서 어떻게. 예. 인천 나얼님? 심청가 불러드릴까요? 네네. 전 지금 장부 타령을 좀 전에 끝냈는데. 무슨 타령이요? 장부 타령이라고. 아, 목소리 좀 줄여, 개새끼야.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서민들의 한을 담아낸 노래거든요. 아, 저는 그 군밤 타령 맞췄거든요. 아. 예. 니엠이 순실이 땅한데. 먹어! 제가 사는 곳은 천안 상거리고요. 네. 천안 상거리네. 예, 예. 아, 꺼지라고! 아, 저분. 아니, 근데 다른, 왜 이렇게 시끄럽죠? 다른 분들? 그렇죠. 좀 시끄럽네. 예. 아. 제가 아까 막 네 분이랑 같이 어떤 분 장구도 치시고 고수도 하시고 해서 아까 트리오를 아, 맞췄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우리 소리를 하는 입장에서 아 예. 저도 정말 우리 소리 할 때 정말 좋아요. 예, 진짜로 저는 뭐 한국의 요즘 한국의 소리 R&B니 뭐 발라드니 아. 무슨 뭐 그런 클래식이니 이런 것들 들으면은 저는 귀가 아파옵니다. 우리 님은 니까없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얼을 담을 수 있는 그렇죠. 저는 나, 가수 나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얼, 말 그대로 얼. 아, 나는 얼을 담았다. 그래서 내가 나얼이에요. 아, 인천의 예. 얼을 담은. 예, 예. 아시겠죠? 간단하게 한번 판소리 지금 좀 전에 아빠가 와가지고 작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 어서 오너라 건놀자. 아자자자자. 어따. 죄송한데. 네, 네. 네네. 제정신인가 해서. 방장님. 예? 제정신인가 하네요. 쉽네요. 아니, 왜냐면. 아, 근데 제가 이 3년 정도밖에. 너무 기본도 네. 안 돼 있고. 기본도 안 돼 있잖아요. 말하시는 게 좀. 아, 예. 아, 예. 제가 판소리 전공한 입장에서 좀 그렇네요. 네. 정신 나갔다 표현은 제가 네. 365일 저는 계량 한복을 입어요. 예. 저도 안 입는데 그런 예. 거는. 그럼 저는 대부분 한 50대 넘어가시면 한 겨울에도 저는 삼베 옷을 네. 입어요. 삼베 옷이요? 네. 전 지금 집신 신고 다닙니다. 이상한 분이시네요. 왜 웃으시죠? 우리 옛날 어를 찾아서 우리 소리를 찾아서 근데 네? 그 소리랑 그 집신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지 저도 가끔씩 공연할 때가 있거든요. 네. 한 번 공연하면 3천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집신 신고 서편제라는 하는데. 영화 보셨어요? 임권택 아. 감독님의? 아, 서편제 알죠. 어, 서편제 안다고요? 알죠. 무슨 내용이죠? 그게 서편제가 네티즌 예. 평점 한 9점 정도인가? 예. 쳐볼까 다시? 저기 다시 죄송한데 네네 서편제란 영화도 안 보시고 우리 그 소리 우리 아, 어를 아시는 분이 아니네요. 임권택 감독 이런 거 잘 몰라요. 얼알못이네요. 왜 어를 모르시죠? 한이 담긴 소리를 왜 못 내뱉죠? 네? 지금 잘하시는지 궁금하신데 지금 밥 3끼 어떻게 드시죠? 하루 2끼 먹습니다. 네. 하루 2끼 반찬은 어떻게 되죠? 예? 하루는 된장찌개, 하루는 김치찌개 이렇게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가끔씩 청국장도 먹고요. 네. 아니 나얼님 어를 찾으려면 네? 네.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이 예? 우리 것, 옛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와, 전 그래서 지금도 초가집 살아요. 네. 인천의 초가집이 예. 존재합니까? 예, 예.
저 이제 웃기신 분이시네 저분. 님 근데 정말 판소리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전 간장에다 밥 먹습니다. 예? 판소리신 분 간장에 밥 먹으면 안 되는데. 네. 왜 간장에 밥 먹으면 안 되죠? 나트륨이 너무 많은가요? 그거 먹으면 네. 아주 진짜 웃기신 분이시네요. 와. 저기 개 헛소리 쳐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뭐 소리를 한다. 한국의 소리 판소리 뭐 이런 판소리 한다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올님 얼마나 네. 하셨는데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몇 년 하셨는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네. 전 태어날 때부터 했어요. 근데 좀 진지하게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판소리로 울었어요. 울 때도. 태어나서 아기 때도 인큐베이터에서 예?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다른 애들 이렇게 울었어요. 아시겠죠? 예? 어이가 없어서 웃기네. 웃어서 웃겨서 웃긴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판소리 약간 그 꺾음이라든지 이런 저는 기술이 있나요? 혹시 상투 하셨나요? 상투했죠. 예, 저는 지금 상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 예. 뭐 근데 검색할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검색은 아니 저 지금 채팅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 그리고 혹시, 머리 감으실 때 뭘로 감으시죠? 네. 샴푸로 감죠. 이러니까 님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창포물로 감습니다. 창포로 저기 나오네요. 창포 중에. 창포로 창포물로 감습니다. 아시겠죠? 예? 님 좀 교과서 충인 것 같은데 옛날 교과서 충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의 것. 얼마나 멋집니까? 네. 아, 그럼 뭐든지 국산만 쓰신다? 그럼요. 휴대폰 지금 뭐 써요? 휴대폰 없습니다. 아, 컴퓨터는 뭘로? 컴퓨터는 옛날에 우리나라 그 회사에서 만든 진돗개 2000이라는 컴퓨터를 써요. 네? 컨셉이 진짜예요. 컨셉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아, 예. 우리 것을 애용하세요. 네네. 그럼 판소리 한번 그 짧게 보여주세요. 이상한 소리 많이 하시는데.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창부 타령 혹시 가능하시든지. 아, 제가 잘하는 지금 부르고 싶은 저 타령 중에서는 저는 단연 으뜸은 예? 네네. 군밤 타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밤 타령이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 네. 군밤 타령 혹시 모르십니까? 그런 건 제가 잘 안 들어가지고. 네. 와, 이런 교과서적인 타령을 모르실 수가 있다니 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어를 찾아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냥 간단히 들어볼게요. 딱 들으면 알거든요. 창을 하신 분인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에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 어에다 생률밤이로 굿나야 마지막에 이렇게 소리를 내뱉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좀 스킬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 스킬이 근데 아직 한국에 어려 어이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뭐라고요? 어이쭈! 이게 무슨 타령이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 목소리를 미화하시지 마시고요. 네. 미화하는 게 아니라 희화화 시킨다고 하겠죠. 이게 표현력도 딸리고 대가리도 멍청해가지고 창포물에 머리를 좀 감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찬물에 예? 지금 보일러물에 그렇게 음악을 배부르게 하는 저는 정말로 헝그리 정신으로 예? 옛날 우리 어? 이 조상님들의 지혜로 저는 살고 있는데 저는 연탄불도 때우지 않아요. 예? 전 장작불로 방을 덮이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아니, 지금 인천에... 방장님은 우리 네. 방장님은 뜨뜻한 보일러물에 예? 아침에 일어나서 예? 그 우물에서 물 길러 와 가지고 머리 감아 보셨어요? 예? 창포물에 머리 감아 보셨냐고요. 예? 치약 쓰시죠? 그런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것들은 소리를 못 나오게 해요. 주경. 저는 소금으로 이빨을 닦아요. 칫솔은? 칫솔이 없이 그냥 실로 이렇게 이빨 이런 음식물 제거하고 이렇게 하죠. 예? 실로요? 조상님들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 집 있죠 집. 근데 나만이 궁금해서 그런데 이 진심이 안 그러면 컨셉이 컨셉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인드는 있습니다. 좋으시는 되게 네. 그런 건 대부분 판소리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나얼님은 어느 정도 스킬이 있고 하니까 판소리 진짜 제대로 해보는 게 어때요? 제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제대로 아직 충분히 하고 스킬이 있고. 한한달 정도 배운 그 정도거든요. 우리 것을 이용하십시오. 아시겠죠? 제발, 제발, 국산을 아 이용하고, 근데 여러분들. 마이크는 어디서 네 예? 마이크 지금 말하시는 게 예, 마이크는 뭘로 우리나라 말하시는 기업 삼성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삼성 마이크요? 예. 삼성 마이크 제품 뭐, 이름 사실 언제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예? 네네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렇겠지만, 초가집에 전기가 들어와요? 발전기 돌리고 있습니다. 예. 발전기 발전기 돌리고 있고요. 네 촛불 지금 켜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촛불이요. 예, 아, 저기, 배가 고픈데, 네네. 배가 고픈데 혹시 맥도날드 빅맥 세트 맥도날드 빅맥 세트 좀 이렇게 시켜주시면 안 될까? 맥도날드 빅맥 세트 기프트 좀 주시면 안 돼요? 예? 맥도날드 빅맥 세트 기프티콘 좀 주세요. 햄버거 먹고 싶어요. 햄버거가 먹고 싶은데, 네, 안 되겠습니까? 예, 네, 컨셉인 거 알았구네. 예, 지금 그러게. 꺼져. 아, 그래도 좀 웃겼다.